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이름. 하느님께서 사라이의 이름을 사라라고 개명해 주십니다.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불린 이름에 의해서 나의 마음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름은 나의 앞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이 단순히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이름을 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장명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름값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 이름은 복 많은 이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은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흠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느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녀가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것이며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랑의 교류에 장벽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은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다. 자기애의 강도가 지나쳐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을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나 병적으로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미숙하다. 그들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 인간의 삶에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중병도 없다. 말로만 사랑을 외칠 뿐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남들과 희로애락을 공유하지 못한다. 특히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무정한 사람, 비정한 인간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들은 교류에서도 장애를 보인다. 주고받는 교류관계의 결연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자라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개인주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인 것이다. 무오류성에 교만도 보인다. 자신은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전지전능감과 우월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천부적 재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혀 노력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재능을 타고났을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복잡해진다. 자신들의 성격적 결함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귀머거리이기도 하다. 남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항상 독백처럼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할 때 남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적개심을 품고 상대를 공격한다.
그러면서도 타인의 말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혼자 이야기한다. 타인의 말을 가로막아 가면서까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한다. 동시에 그들은 상대를 기만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에서 이용 가치만을 따지고 착취하려고 든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신경하다. 자신과 타인의 문제와 감정에 무신경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상대의 불행을 목격해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상대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헌신짝 버리듯 배신하고 내던진다. 자아의 경계가 무너져 있어 자기와 타인의 영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며 타인을 자신의 일부 및 사물로 간주함으로써 아랫사람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산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윗사람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고달프기 짝이 없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인간의 뿌리 깊은 속성인 이기심과 자기애를 포기하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하는 행위만큼 고귀한 사랑도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라이는 이런 하느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에 사라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